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 여기저기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뒤늦게 나타난 베아트리스 일행은 첫 만남부터 지각이니 이를 어쩝니까? 그런데 브라질 사돈들 옷차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한 전화에 자리를 비우는 순석 씨.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아유, 내가 다 어색하다. You can open it. Yeah, you need. 전주 전통 tradition. 드디어 음식이 나오는데 차림이 좀 특이하죠. 이거 전부 아니야, 이거 둘이야. 배고프셨죠? 대화 한번 하려면 세 가지 언어가 동원됩니다. 게다가 오늘의 또 다른 난관.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집을 수가 없네요. 오케이. 대화를 고향에 자주 보내는 거 브라질에. 아이들 먹었어요. 피부에 보니까. 처음엔 결혼을 가장 반대했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1년간 자동차 정비를 공부한 베아트리스. 한국어 선생님이었던 순석과 사귀며 반대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결혼합니다. 드디어 노총각 장가가는 날. 하지만 주인공은 역시 새 신부죠. 이 눈부신 자태라니 신랑 좋겠어요. 순석? He's upstairs. He cannot see my dress. Because in Brazil when you get married, if you see the dress before, it's bad luck for the marriage. 진짜 궁금한데 차에 오면서도 못 봤어요. 못 보게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이따 입장할 때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큰 엄마예요. 아유 이쁘다. 한번 인사하자. 됐고. 옳지. 옳지. 사촌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지? 사촌 동사라고 해야 되나? 사촌 동사라고 하는데. 아, 근데 영어로 여기 설명해야 돼. 설명. 영어로 해봐 순거라. 그런데 이 좋은 날 왜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요? Waiting for my mom and sister. Don't know if they come with a friend. Don't know what time they'll come. Maybe in don't know 20 minutes. Don't know. The nervous mostly. Yeah.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다국적 하객들. 무ito, muito felizes aqui ou em qualquer lugar.
여기가.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 아직 안 어머니 먼저 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찍을 것 같으니까 오늘 몇시 여자 아마. Não, eu não vou entrar. Não vou entrar. Não vou entrar. Só que vocês estão atrasados pra caramba. Yeah? 아, 안 가요. 어머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식이 조금 지연되더라고요.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식을 진행할 수가 없죠. 앉아 계셔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만 도착 안 하셨어요. 지금 아예 안 오셨어 지금 여기를. 근데 내비게이션 없으세요? 네. 지금 빨리 지금 결혼식 시작하거든요. 이미 10분 넘게 지연된 상황. 하객들은 이미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지금 막 근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드디어 베아트리스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의 행복만을 빌며 머나먼 브라질에서 찾아온 어머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베아트리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드디어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국적과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베아트리즈 실바 양을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허허, 식장 떠나가겠어요. 브라질에 계신 아버지께도 이 감동이 전해질까요? 이제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 오늘. 어머니는 말 대신 온 마음을 담아 한참 동안 딸을 안아줍니다. 파란만장했던 결혼식 드디어 끝! 달달한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부부가 된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제 막 결혼 일주일째 알콩달콩 집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라벤더 endorsement. We don't need this. Yes, it's like decoration. 아무래도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뭐 이거 쓸모는 없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장식만 하고 먹을 땐 이거 버리고 이게 이 밑으로 들어가고.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의미는 없어요. 괜히 그냥. 손님들은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아 예뻐요 예뻐요 진 예뻐 이런 거. 하지만 실용성은 전혀 없는. 어허 막상 식사할 땐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거 형아 이거 걸리적거리는 거 이거 샀고 쿠션도 세 개 이렇게 이것도 색깔 맞춰가지고 깔맞춤을 굳이 이런데 회색 계열 이렇게 했고 꽃 하고 여기 거울 좋아요. 있으면 더 예쁘다고. The more you have mirrors in your house, the bigger it looks. So for me, I would put mirror everywhere. 여기 하나 있죠? 이 공간에서 여기서는 이거 다 거울 되고 그다음에 욕실 들어가면 당연히 거울 하나 있고. One, two, three, or maybe like
남편 순석 씨와 달리 베아트리스의 인테리어 계획은 원대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째 앞날이 좀 걱정되네요. 어서 트리플, 아, 기타 봉. 톤을 맞춰서 해줄 거예요. 내추럴 보호 스타일이에요. When I was a kid, I liked modeling. I kind of wanted to be one, but we never tried anything. So when I came here, it was like fulfilling a dream when I was a kid.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메이크업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This is good. No, no. I know how it is. 하지만 베아트리스에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더 많다는데요. 한밤중에 뭐 하나 했더니 이력서를 쓰고 있는 두 사람. 베아트리스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good. I know it's not. All is. And also when you see it, but girls especially like this. No, I didn't do it. This is also. You bet it. It's okay.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쪼개? 안녕하세요. 제가 네 베아트리스입니다. 인터뷰 하러 왔습니다. 아 예. 잠깐만. 네. 이 자동차 정비는 많이 해보셨어요? 네. 10월 동안. 10개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엔진오일 뭐 체인지 같은 거 그런 거는 네. 하실 수 있네요. 네. 며칠 동안 일을 견습으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채용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직 수습이지만 한국에서의 첫 직장. 두근두근한 출근 첫날입니다. I feel like firework. A firework, no fireman. 오늘 체크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전 지식부터 익혀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덕분에 병아리처럼 사장님 뒤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아이 문을 드시고. 아, 뭐라세요? 아 한국말 잘 하네요. 네. 브라질에서 그럼 이쪽으로 한국으로. 결혼 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검사 좀 갔다 올게요. 네. 차량 검사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장님. 베아트리스 혼자 괜찮을까요? Nobody comes. But if somebody comes, I think I can make it. 아이고, 정말 손님이 왔습니다. 그 흠집 이렇게 틀면 네. 밑에서 우두둑둑 소리가 나.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봐줘요. 아마 여기 문제 아마. 왜냐하면 다 connecting 결점? No.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왔지 고치러 가야죠. 리피칭. 예. 근데 제가 운전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려도 예예예. 예. 잘 알겠어요. 네. 예. 잠시 후 또 들이닥친 손님.
소리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영영 네, 이런 떨림이 아 이게 그것 때문에 사장님한테 네. 말씀해드릴게요.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 했더니 누구라고? 누구요? 전화해주라고? 어, 전화해주라고 사장님. 왜 그래 전화? 아, 잠깐만 전화. 빨리 와요. 여기 저기 나가시가 좀 모르잖아. 빨리 와서 좀 가르쳐야지. 금방 와. 네, 감사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사장님을 기다리는 베아트리스. 사장님, 빨리 오세요. Se eu falar alguma coisa que não é verdade, o cliente perde confiança no chefe. Porque é como se o chefe estivesse colocando alguém que não tá, que não tem competência. Engine 도착하기 무섭게 엔진부터 살피는 사장님. 역시 베테랑답습니다. 플러그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Work with this, especially not in my country, is hard. Like one day, like 10 hours, work like one year, two years, three years, I cannot. 알콩달콩 신혼 냄새 풀풀 나는 두 사람. 5,500원이야? 소고기 for 물고기, 물고기, 네. 물고기 한 건에 21,000원이요. 그리고 수입은 9,900원 수입 있어요, 두 가지. Wow, the cow is alive? 등심 물고기. 와. 나 그냥 25,000원만 받을게요, 너만 돼, 25,000원. 님 이뻐서 깎아드리는 거예요. 알아요. 돈 많아서 안 돼요. 장 볼 때는 마냥 좋았지만 이걸 다 요리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 You just go and drop by the place and then take the tables and go. I'll be here quickly in 20 minutes. You're so mad because of this. So just 20 minutes. Okay, go. 'Cause first of all, I'm not doing this for my friends. He chose like three different things to make. I don't even know the name of the recipe I'm gonna do that I'm gonna put potato on. 그 시각 본가를 찾아간 순석. 엄마, 이거 제 방에 있는 거 이거요? 네, 이거 빼놓으셨네 이거. 아, 네, 이 밥상 하나 네. 때문에 위기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 미리 물에 담궈서 보려고 넣어주세요. 대초 넣은 닭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Okay. We're gonna be afraid. If I'm afraid, then it's gonna take a long time. So just do it as if I knew it. Just believe my mind that I can do it. 홀로 고군분투 중에 신랑 도착. Sorry. And now you can help. Yeah, I'm here. Yes. Yeah, I'm here. Start. Come help. 오, 근데 이거 정말 초보 솜씨 맞나요? 극한 상황에서 요리 천재 탄생. 5:30. Yeah, yeah. They're coming. So. 안녕하세요. 긍정 준비하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직 요리는커녕 청소도 못한 상황. E eu acho que eles chegaram até mais cedo. Só que como eles chegaram mais cedo e não tinha terminado, então eu preferi não me importar muito com o tempo. Eu tentei fazer tudo rápido. 열지 마. 왜요? 아니 없어. 냉장고 진짜 큰데. 맛있지? 초인적인 힘으로 요리를 맞춰야 하는 상황. 급기야 손님들까지 나서고
겨우 마무리가 돼가네요. 와. 드디어 요리 완성. 예. 맛있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일단 먹고 보고 나서 얘기해야 돼. 정말 맛있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 아들도 먹이고 싶네. 집들이 오면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뭘, 우리나라 뭘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어? 뭐? 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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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들이 빼줬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노래! 뭐야 이게? 친구 노래 가야 되는데? 어? 아니 둘이 같이 듀엣해도 되잖아. 듀엣을 해야 돼? 네 듀엣이야 좀. 근데 집들이 듀엣을 Alone or together, you choose. He will not leave then. Okay, we have space. Ah, come on. Why do we have to sing? This is part of like chiptune. They decided like, you can say. I can do it, but I don't want to do it. There's a question. Nossa, eu não canto nem pra minha mãe, pro meu pai, pra minha irmã. Eu não canto. Eu canto o quê? Quando eu tô tomando banho, quando eu tô sozinha em casa. 우리 한번 불러보거라. 저는 굉장히 난처했죠. 노래 시켜서 빨리 노래하고 끝내야 되는데 인사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막 해야지. 이렇게? No. You're not okay? No. Yeah, you're not okay. I don't want to. I know you don't want to do it. Just do it and finish. You make me sad and it's over. Ayo, 당신은 great해요. 당신은 amazing, marvelous, excellent, awesome. 너무 fancy, 형 그대 보면 내 마음이 아니 오 잘하는 노래 했어. 노래 되게 부르는데 너무 예뻐. 진짜 신혼부부 같아. 저기요 신혼부부 맞거든요. 덕분에 새 신부 얼굴도 활짝 폈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대성공. 더 먹고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머리 안 나가요? 심심하면 전화해요. 네, 심심해. 신혼 최대 위기 집들이 잘 이겨낸 것 같죠? 야 위를 그쳐. 수고했어.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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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